자, 타로 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숫자 6번 연인 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인 카드는 쌍둥이 자리에 배속이 되어 있고요.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6에 해당되는데요. 두 번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 6입니다. 숫자 3번은 첫 번째 완성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하는 거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네, 돈 생겼으니까 연애해야죠. 그래서 연인 카드가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 완성이 물질적인 완성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의 완성은 감정적인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물질적인 기반이 충족된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숫자 6번 이 연인을 상징하는 카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이 있으면 사랑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돈이 없어도 사랑을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돈 없는 사랑이 오래 가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사랑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숫자 6번이 두 번째 완성을 의미합니다. 연인 카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완성인 물질적인 충족을 이룬 후에야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인 카드라고 하는 감정을 다루는 카드를 여섯 번째 위치에 놓게 된 것입니다. 타로 카드라고 하는 것이 숫자 하나하나 그리고 거기에 배속되어 있는 그림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드하고 숫자하고 잘 섞어 보시면 해석하기 참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인 카드는 정열적인 사랑을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화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연애 감정을 의미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애정운을 묻는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카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만 그림을 보면 남자, 여자,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주관하는 천사 라페엘의 시선이 모두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라페엘 눈 감고 있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 몸을 보고 있죠. 시선이 요렇게. 시선이 요렇게 여자 몸을 보고 있습니다. 여자는 라페를 보고 있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삼각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삼각관계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남자는 육체를 탐하고 여자는 정신을 탐하고 그런데 여자의 정신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큐피트의 화살은 전혀 엉뚱한 것에 꽂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서로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연인 카드는 삼각관계를 의미하게 되고요.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인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연애 카드, 연애운, 애정운 이런 것에 있어서 무조건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잘못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림에 나타난 상징을 보자면 남자 쪽에 있는 나무는 생명과 열정을 상징하는 불의 나무이고요. 여자 쪽에 있는 나무는 지혜의 상징인 사과나무와 유혹의 상징인 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성경책에 나옵니다. 뱀이 여자를 꼬셔가지고 남자한테 사과를 따와라, 따서 먹어라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 타로 카드는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를 잘하면 수비학, 뭐 신비학 이런 것에 관련되는 것들을 깊게 파고들 수 있죠.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서양에서 만들어져 있는 대부분의 그 이론들을 공부하다 보면 타로 카드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상징들로 봤을 때 남자는 단순히 불타는 사랑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뱀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의심이 많은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남자는 단순히 여자 몸만 봐요. 육체적인 사랑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 또는 물질적인 풍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흔들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뭔 얘기냐면 먹을 거 갖다 주면 또는 돈 갖다 주고 흔들면 흔들린다라는 의미를
이 타로 카드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남녀가 만나면 남자는 불처럼 빠르게 달아오르지만 여자는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남자를 의심하고 실험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에서 보여지는 이 6번의 그림은 이 인간사에서 애정사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또 다르게 보면요. 여자는 라파엘을 보고 있거든요. 라피엘을. 라피엘을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운명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남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좋은데 이것이 운명인가 하고 운명을 쫓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남자하고처럼 단순하게 그 여자만 보는 게 아니라 여자는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론이 뭐예요? 아, 이게 운명인가? 신이 만들어 준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주관하는 라피엘을 바라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라피엘은 눈을 감고 있어요. 그게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주질 않는다는 얘기죠. 남녀의 사랑은 서로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6번 연인 카드의 의미입니다. 연인 카드는 완성을 뜻하는 6번이 부여되었지만 그 완성은 완벽한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다만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더라도 두 사람의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의심하지 말고 사랑을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서로에 대해서 실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뭐냐면 남자는 그냥 여자 하나만 보라는 얘기고요. 여자는 남자의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게 다 운명이겠거니 하고 그냥 하늘에 맡겨버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하늘이 대답해주지는 않지만 그게 속 편한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6번 카드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들이 있나 몰라.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어떤 질문에서 연인 카드가 나왔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정렬적인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너무 깊이 그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지 말고 적당한 선을 두고 일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너무 깊이 빠져들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다른 것들이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보기 좋은 현상들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연인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라는 얘기죠. 우유부단해봐야 결국 맡기는 것은 하늘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연인 카드가 나왔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아라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상징으로는요. 천사가 나왔는데요. 천사는 나피엘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상징이고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내 마음을 고백을 해봐야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태양이 나왔고요. 태양은 빛에너지, 영원함, 위엄,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즉, 여자가 바라는 것이 영원한 사랑을 원한다는 얘기인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알몸의 남녀는 순박함 또는 순수함 이런 것을 상징을 하고요. 무죄, 죄가 없음, 육체적인 친밀감 이런 것으로 나옵니다. 그 여자가 옷 벗고 나오는 게 타로 카드에서 4개인가 있거든요. 6번 카드하고 15번 카드하고 17번 카드하고 21번 카드가 여자들이 옷을 벗고 나와요. 이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순수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가릴 게 없다, 결백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이 연인 카드에서의 알몸은 순벽하고 육체적인 친밀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이브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아담은 남자다움, 지상의 삶,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고요. 여자의 몸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의 삶, 현실적인 삶, 이것을 추구한다라는 거고, 이브라고 하는 여자는 여성적인 요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감수성과 느낌, 그리고 영혼의 존재를 믿는, 또는 하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즉, 남자의 말보다는 이게 운명이다라고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뱀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사탄 다 알고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비밀이나 유혹하는 존재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지혜의 상징이고요. 불의 나무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후광은 영생이나 신성함, 아름다움을 뜻하고요. 보라색 휘장은 힘과 지혜를 갖춘 신비로움을 얘기를 합니다. 의미는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거나 네. 현실과 이상의 갈등, 이건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자가 바라보는 것은 여자의 몸, 여자가 생각하는 것은 라파엘, 하늘을 바라보는 것, 라파엘은 눈을 감고 있어서 현실과 이상이 달라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흥비로 돈을 쓰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하거나 변덕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거랑 같은 거죠.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라는 것과 예,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요.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하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행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즐겨야 하는 사랑이라는 얘기지 즐기는 사랑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즐기라는 얘기지 즐기고 있다는 아니란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망설이고 있다, 우유부단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다르니 사기를 당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연인카드 나오고 그리고 악마카드 나오면 뭐예요? 네, 사기죠. 그냥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지 않습니다 하는 거고요. 애정점을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때는 정열적으로 하라는 의미이고요. 네.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해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인 카드는 사랑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랑이 결혼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 없고요. 네, 연애 초기에 보여지는 게 이 카드입니다. 그리고 애인이 생길까요? 했을 때 이런 카드가 나오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귀고 있는데요? 했는데 이 카드가 나오면 삼각관계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카드가 나왔다거나 옆에 역방향으로 나왔다거나 했을 때는 삼각관계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여자 옆에 유혹하는 게 있어요 이기도 하고요. 뭐 또는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다른 데를 보고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죠. 정방향으로 나왔거나 긍정적인 내용과 함께 나왔다면 정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믿고 사귀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네. 두 사람의 시각 차이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우유부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주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물점은 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정작 들어오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인 카드는 뭐예요? 돈을 쓰는 카드거든요. 유흥을 즐기고 정열적인 사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돈 쓰는 거죠. 사랑을 하는데 돈 들어왔다 이거는 좀 안 좋은 거죠. 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몰카라든지 이런 거. 이거 이제 사랑을 했는데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악마 카드랑 만났다거나 그러면 돈 버는데 뭐 이걸 이용을 해서 돈 벌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재물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재물점은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만 좋다라는 개념이지 이게 돈이 벌리는 시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정방향으로 나왔다면 예, 돈을 벌기는 하는데 재투자가 이루어진다거나 돈을 벌어서 접대를 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 돈보다는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영업을 할 때는 연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놓고 해야 된다 또는 포장을 화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의미 없는 투자를 한다거나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을 알 수가 없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직업점을 쳤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또는 이벤트성 직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의상 디자인 또는 연인들의 사랑을 위한 이벤트 관련 직종, 그리고 가끔 이제 정열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유흥이나 놀이문화에 관련되는 직종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악마카드하고 다른 건 뭐냐면, 술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는 놀이문화는 아니고요. 그냥 흔히 뭐 그냥 단순히 놀이공원이라든지 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퇴폐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방향으로 나왔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그래야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취직을 준비 중이거나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혼자 노력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참고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좋은 모습만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취업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고 따르지면 안 됩니다. 뭐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직장 상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사나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점에서 연인 카드가 나왔다고 한다면,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내 중심가라든지 뭐 이런 장소 또는 화려한 장소로 가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장을 옮긴다라고 한다면 내근직보다는 외근직에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잠깐 있다가 옮기는 장소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벤트성 장소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정방향일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사를 통해서 즐거운 일이 많다거나 또는 직장을 옮기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겁니다 라고 한다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고민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마음 끌리는 대로 움직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역방향이라면 우유부단한 생각과 뭐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만 가지고 이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후회할 수 있으니까 이사 자체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좋고요. 이직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공부, 그러면 공부는 진득하게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원을 다닌다거나 또는 스터디를 그룹 이게 조성을 한다거나 해서 스터디 그룹을 조성을 한다거나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의상 디자인이나 미용, 모델, 연기, 오페라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공부를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나왔다면 뭐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건 잠깐 동안이라는 겁니다. 즉 시험을 봤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연인 카드가 나왔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합격하기 어려워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는 짧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그 남녀 그리고 나필 이게 다 이렇게 그 각기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좀 웃긴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역방향으로 나왔다거나 주변에 있는 카드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우유부단한 마음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건강점에 있어서는 이제 그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사이에서 생기는 질병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나 허리 통증, 그리고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신장질환이라든지 간질환, 뭐 치질 등의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는 유행성 질환이나 전염병을 주의해야 됩니다 했는데, 왜냐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방향으로 나왔다면 가벼운 감기 정도, 뭐 환절기 질환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병이 아니고 가벼운 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역방향이라고 한다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질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질병들 중에서.
전염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신장질환이라든지 간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소는 뭐 딱히 얘기하지 않아도 화려한 도심지, 시내 중심가, 문화예술센터, 영화관, 미용실, 의류 판매하는 곳 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젊은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정방향은 이제 밝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역방향은 좀 어두운 분위기 또는 뭐좀 이렇게 망설여지는 곳 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곳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즉,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정방향일 경우에는 화려한 조명 밑이나 의상 밑에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